올해 침체된 IPO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사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기업 수는 129개사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이 4개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일반 기업이 56개사, 기술 특례 기업이 28개사, 스펙이 45개사 상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기술 특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신규 상장사가 많았고, 스펙은 2009년 도입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펙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올해 IPO 시장이 침체되자 공모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이 늘어난 겁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을 통해 도달한 금액은 3조 원으로 작년보다 16%가량 줄었으며 공모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WCP로 나타났습니다.